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다트존에서 그 나오는 제품 중에서 그 다트존 프로 MK2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된 제품은 아니고요. 이제 그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펀샵 제가 설명란에 달아드릴 텐데 펀샵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추후에 정식 판매가 되게 되면은 이제 손오공몰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품은 뭐 물량이 국내에 얼마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있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리뷰를 할 수 있게끔 보내주신 손오공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리뷰는 개봉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합니다. 기존의 다트존 제품은 이렇게 좀 컬러풀한 포장 케이스에 이렇게 제품이 보이게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똥색 박스에 이렇게 제품 이름 프로 다트존 프로 MK2라는 이런 글자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품을 열게 되면은 이런 영문으로 된 설명서가 한 장 있습니다. 설명서가 한 장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무링과 부품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제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뽑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실제 다트존 핸드건과 탄창같이 생겨있는 이런 그 매거진 비비 로더가 되겠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하프 다트 얘 같은 경우는 뱀부 다트라고 해서 뭐 대나무 형태로 생겨있는 다트인데 이 뱀부 다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뭔가가 또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박스는 치우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옵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홀스터, 탄알 칩, 그리고 컴패세이드라고 하는 이 총구 앞쪽에 꼽혀 있는 이 그 클립입니다. 요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 뜯어보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봉을 완료했습니다. 구성물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탄알 그 비비 로더 같은 형태의 이 그 탄창같이 생겨있는 이 부품 제가 나중에 사용법은 설명을 드릴게요. 탄알 비비 두 개 그리고 실제 핸드건 본체 하나 그리고 핸드건에 장착 가능한 컴패세이드라고 하는 앞쪽에 꼽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한 개 그리고 핸드건을 꼽을 수 있는 홀스터 하나 그리고 이 탄창을 탄알 칩을 꼽을 수 있는 이 매거진 홀스터 한 개 그리고 이 뱀부 타입의 하프 뱀부 다트가 총 1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를 위한 여러 가지 오링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다트존에 프로 라인이라는 이 제품들은 조금 탄속이 높고 나이대가 조금 높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성능이나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마감이 기존에 있는 다트존에서 나오는 제품들보다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상당히 좋기로 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동차로 본다고 하면은 뭐 중형, 대형, 뭐 소형차가 있듯이 이 제품 같은 경우 프로 라인들은 그 다트존 제품 중에서 고급 라인에 속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작동 방식은 기존의 다트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회색깔 이 부분을 당겨서 밀고 발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던 다트존 제품과는 차이가 있듯이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 안전이 되는 그러니까 안전 락 버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고 트리거를 바로 누르게 되면은 발사가 되는 방식이에요.
다른 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 주황색 버튼, 이 버튼을 통해서 안전과 격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트리거 자체에 이 그 트리거 안전 레버는 없다는 것, 이것을 보더라도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상당히 공격발을 했을 때 느낌이라든지 이 상당히 강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이 장치, 이 장치는 어떤 장치냐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총을 길게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컴패세이드라고 합니다. 실총에서는 컴패세이드라고 하는데 이 컴패세이드라는 게 용도가 뭐냐면은 이 총구가 발사를 했을 때 이 총구의 화약이 터지면서 총구가 들리게 되죠. 이 컴패세이드를 장착을 해서 이 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장난감이죠.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요 안쪽에 분명히 이렇게 그 이 뱀부 탄알이 날아가는 이 경통이 길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장착을 하고 발사를 했을 때랑 이렇게 발사를 했을 때 바로 이 집탄, 바로 이 탄알이 날아가는 궤적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게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흔히 사용하는 에어소프트 건도 마찬가지로 이너바렐, 이 총알이 발사되는 이 길이가 길면 길어질수록 집탄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특이하게 이렇게 핸드건용 홀스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홀스터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벨트에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벨트에 걸어서 사용을 하는 것과 사람의 인체에 맞게끔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각을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을 줘서 내가 허리에 찼을 때 어떤 부분들이 내가 편할지 그 각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총에 있는 홀스터도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같이 재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컴패세이터를 장착을 한 채로 이 홀스터에 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패세이드를 뺀 상태로 이렇게 체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탄알집입니다. 이 탄알집은 이런 식으로 여분의 탄알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마찬가지로 벨트에 착용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제품을 한번 사격을 해볼 텐데 이 제품은 특이한 점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립 부분이 이 탄창, 이 뱀부 탄피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수동으로 이렇게 뱀부 탄환을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제품에 이런 식으로 이 탄알을 채워둔 다음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채웠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탄알을 넣었으니까 조금 여유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채운 다음에 이 제품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 요 주황색 레버를 밑으로 꾹 눌러주면은 요런 식으로 탄이 풀로 차는 요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탄을 채운 다음에 요렇게 로더에 장착을 하고 허리에 차면은 빠르게 리로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탄을 채웠으니까 한번 테스트 격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상당히
아주 경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 라인이라고 했죠. 제가 이전에 이 다트존에서 나오는 이런 핸드건류 제품들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비슷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의 다트존 탄화를 장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 탄속이라든지 이런 발사되는 느낌들, 네, 그리고 이 작동성이 확실히 좀 저렴한 제품, 그리고 좀 고급 라인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탄속도 한번 재어 봐야죠. 실제로 얘가 탄속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얘가 탄속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속을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제품을 먼저 한번 탄속을 한번 재어 보도록 할게요. 19.8, 19.1, 17.2, 예, 19.4. 보통 19대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그 프로 MK2 제품의 탄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 49.2, 46.4, 50.3. 네. 탄속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거의 2배, 2.5배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성인용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탄속도 재어봤어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요런 좀, 자, 그, 저연령층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속이 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19에서 20 MPS 정도 나왔죠. 하지만 그 지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프로 다트존 프로 MK2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 후반대에서 50까지 탄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조금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갖고 놀기에 적합한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 다트존 제품 이 풀세트로 착용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홀스터 탄알집을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홀스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옆쪽,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옆쪽에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편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편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칸 정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펜세이더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보이는 요 클립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앞쪽에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뭐 뒤쪽 벨트 쪽에 이런 식으로, 뒤쪽 벨트에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빼고 컴펜세이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컴펜세이드가 달린 채로 홀스터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다트존 프로 MK2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국내에 정식 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펀샵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펀샵에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하는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와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